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그 저희 거기 58페이지에 보면 그 동계불법 그거 한번 살피는데, 그죠? 58페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저희 그 저번주에 103조 했잖아, 그제? 그 103조 하면은 유효무효, 무효, 그지? 근데 예를 들면 뭐 범죄행위도 유효무효, 무효. 근데 여기서는 동계불법은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냐 하면은 동기가 핵심이다. 뭐가 핵심이다? 동기. 그럼 동기는 뭐를 동기라고 하냐 하면 마음속으로 마음먹은 걸 이야기한다. 그게? 우리 민법이든 형법이든 마음속으로 마음먹은 게 아무리 나빠도 그게 밖으로 뭐 되지 않으면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그냥 막연하게 이게 동기의 불법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무슨요? 유효. 근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이런 말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렇게 한다. 시험 문제 나오면은. 다시. 그럼 딱 두 개 하면 된다. 그지? 뭐의 불법? 동기의 불법 하면은 유효, 무효. 그냥 동기의 불법 하면 유효, 무효. 유효. 근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동계의 불법 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맨 밑에, 그지? 거기 맨 끝에 동기가 뭐된 경우뿐만 아니라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무슨 방에게?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끊고 그러면 몇 조? 103조가 되어서 뭐다? 무효.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럼 만약에 동계의 불법 하면 딱 두 개 생각한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다섯 자, 동기의 불법 하면 그대로 뭐 하다? 빨리. 유효. 되겠습니까? 근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동기의 불법 하면 유효, 무효? 무효.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9페이지에 이중매매. 꼭 시험 문제 나온다. 오늘 58, 59 다, 오늘 하는 거는 다 시험 문제다. 그제? 자, 그러면, 무슨 매매? 이중매매. 저번주에 조금 했잖아, 그지? 이중매매인데, 이중매매는 몇 개 있냐면은 두 개가 있다. 몇 개가 있다? 두 개. 그럼 여러분, 단순한 이중매매 하면은, 단순한 이중매매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지? 그 다음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무슨 행위에 배명에 무슨 것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하면은 이건 몇 조야 무효? 103조야 무효다.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중매매 하면 머릿속에 몇 개? 두 개. 여러분 아까 금방 동기의 불법도 왜 시험 문제 나오냐면은 무조건 그냥 한 개인 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낸다. 금방 제가 뭘 했습니까? 한 개인 거는 시험 문제 안 내고 항상 어떤 한 개가 보통 의미가 두 개가 있거나 세 개 있는 거 그런 걸 시험 문제 낸다 말이지.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등기법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순하게 한 개 있는 거 그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럼 자, 이중매매는 이거 지금 몇 개가 있노? 두 개가 있잖아요, 그지? 그럼 저번주에 요거 했잖아요. 이중매매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요 이중매매는 무슨 불능으로서? 이행불능. 이거 무슨 적불능? 후발적 불능으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지? 자,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무슨요? 유효. 그지? 자, 그러면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주고, 자, 아직 잔금 안 준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팔았다? 잔금도 안 받고 아직 소유권도 가지고 있다? 누가? 병이 두 배로 사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계약 체결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등기해 줬다. 누가 소유자? 병. 저번주에 했잖아, 이거. 그죠? 요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으로서 을은 계약을 뭐하면서 해제하면서 원상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맞습니까? 예. 요건 저번주에 한 거다, 그지?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렁? 이행불렁. 원시적 불렁, 후발적 불렁? 후발적 불렁. 그대로 뭐하다? 유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여러분, 저번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문제 시험 풀면은 무조건 시험 떨어진다. 여기에서 딱 누가 안 차놓으면 제일 시험 빨리 합격하냐면 누구? 외국인이나 중학생 하면 합격한다. 자기가 옛날에 막 경험한 거 가지고 시험 치면 무조건 어떻게 힘들어진다. 그래서 아예 모른다 생각하고 무조건 뭐 책대로 뭐대로 칠판 내 머리 가지고 이해하려면 안 된다 이거. 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거든. 그래서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이러거든. 요 저번주에 한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들어간다. 요거 103조 몇 조? 103조. 자, 갑니다. 갑의 집을 누구?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맞습니까? 예. 자, 그럼 들어갑니다. 요 매수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지불했을 때, 여러분 103조는 저번에 했죠. 민법에 규정이 없는데 무효로 해야 되는 거 전부 다 몇 조 집어넣는다? 103조.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판례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단순한 이중매매냐, 요 103조 이중매매냐 하는 것은 이제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 판례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지불했을 때 이제 103조로 갈 수 있다. 요거는 아까 무슨 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중도금까지 매도인이 받은 상태에서 병에게 처분했다. 병은 그대로 뭐다? 유효고.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 그제? 하고 을은 해제하면, 을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제? 거꾸로 갑은 무슨 배상 책임진다? 손해배상 책임진다. 그제? 했잖아요, 저번주에. 자, 그러면 요거는, 요 103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지불해야 103조로 갈 수 있다. 무슨 금까지 지불했다? 잔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는, 자, 매수인이 잔금까지 지불했다. 거꾸로 매도인은 잔금까지 받았을 때 매도인은 이제 의무가 있다. 무슨 뭐? 의무. 무슨 뭐? 의무. 무슨 뭐? 의무. 무슨 뭐? 의무. 몇 가지 의무가 있냐면 두 가지 의무가 있다. 누구에게? 을에게 등기해줘야 할 의무와, 그 다음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다시 다른 사람과 뭐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대게 되겠습니까? 그 의무가 있는데 근데 갑이 그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병이 예를 들면 두 배로 사겠다 이렇게 합니다. 계약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됐노? 위반했지. 뭐가 있는데 빨리 의무, 무슨 뭐 의무, 몇 가지가 의무? 두 가지요. 을에게 등기해줘야 할 의무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매도인이 뭐를 위반했다? 빨리 의무를 위반했잖아요. 의무를 위반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중요하다. 요 그거를 배맹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무슨 행위? 배맹이. 자, 배맹이 되라. 그렇지. 그게 나와야지. 항상 선생이 조금 매우 강조하거나 조금 약간 사이코로 변한다 그러면 저게 중요한 단어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절마저거는 가끔씩 하다 보면 한 번씩 사이코로 변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배맹이라는 것은 뭐 있는 자가?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 배맹이. 그래서 손해를 발생시키면 무슨 죄? 배임죄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은 거의 배임죄로 처벌받거든. 예를 들면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자산이 거의 한 250조 정도 되거든. 대한민국 1년 예산이 450조인데 삼성전자가 200조에서 250조 정도 된다 그러거든. 응? 근데 거기서 삼성과 그지 이건희하고 그다음에 그 뭐 자기 아들하고 다 해가지고 해도 재산이 한 10조 정도 되거든. 몇 조? 10조 정도 된단 말이야. 거기서 한 5% 이렇게 되거든. 단지 이제 자기가 그걸 관리하는 거지 자기 전부 다 자기 회사가 아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뭐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가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리잖아요. 그지? 뭐 적게 내려고?
정연세 적게 내려고 떨어뜨리잖아. 그래서 항상 그 양도하는 시점에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거든. 그러니까 떨어뜨려가 세금 적게 내기 위해서 떨어뜨렸는데 누구는 놀래가지고 개미 뭐 국민들이 왜 놀래? 거기에 관여 있는 개미들은 놀래가지고 막 팔잖아요. 하고 나면 다시 복귀하면 확 올라가면은 경제정의 실천연합에서 누가 삼성 뭐 대표이사 이게 뭐 무슨 제로 배임 제로 그 사람 대표이사는 그걸 위해서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이지 그게 자기 재산이 아니단 말이지. 그래서 금방 배맹이라는 것은 뭐 있는 자가 계속 얼보라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걸 무슨 행위? 배맹이. 그걸 매도인의 무슨 행위? 배맹이에. 자 그럼 만약에 잔금까지 받은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하는데 계약을 체결했다 그걸 무슨 행위? 배맹이 해도 됐습니까? 요 제2 매수인이 요 갑과 을이 계약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도 그대로 뭐 유효로 간다 이걸로 어떻다? 알고 있는 단순히 악일 때도 계약은 뭐하다? 유효 이중매매로 간다.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 그럼 이 103조가 되려면은 두 가지 요건 저번주에 했잖아요. 요즘은 효과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요건. 자 두 가지 요건이 돼야 103. 요 배맹이 한 개와 함께 요 배맹이면 한 개만 있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라 배맹이와 함께 누가 제2 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이게 중요하다. 여기서.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은 요 매수인의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해야 몇 조로 간다? 빨리 103조로 간다 말이. 무슨 것 가담? 그다음 적극 권유. 적극 요청.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꼬시는 거 이걸 뭐 하여 교사하여 매매 계약했다 하면 몇 조 무효로 간다? 103조 무효로 간다 말이지.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자, 계약이 무효면은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자, 그럼 병아에게 등기해도 유효 무효? 무효. 누가 소유자? 빨리 누가 소유자? 아니 여기서 요거 가지고 순서대로 하라 느낌 가지고 하지 말고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잖아요. 등기 무효니까 그지? 근데 몇 조면 아까 저번주에 했잖아 몇 조? 103조면 몇 조로 가야지 빨리? 746조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조력하자. 그럼 만약에 을이 없다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 찾아오니까 첩처럼 분류 넘어갔다 무효지만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했잖아요. 저번주에 그게 오리지널이다. 그럼 여기서는 만약에 을이 없다면 무효는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가 돼야 되지만 갑은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빨리? 양쪽. 여기는 무슨 행위 빨리? 배맹이. 여기는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그래서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해야? 병.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오리지널이잖아. 그게 저번주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누가 을이 있다. 만약 을이 없다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무효지만. 그래서 103조 무효 특이한 무효를 했잖아. 저번주에. 저번주에 한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까?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누가 소유자지 마. 갑이 소유자지만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746조 때문에 특이한 무효. 그지? 맞습니까? 첩. 첩이 오리지널이다. 그지? 근데 여기는 누가 있냐면 을이 있다. 누가 있다? 을. 을은 아까 무슨 금까지 지불했노? 잔금까지 지불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취득 못했지만 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법에서는 처분권은 취득했다 이게. 무슨 권? 처분권. 처분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좀 만약에 잔금주민은 아직 등기 안 해도 소유자는 아니지만 매도인이 가지 있는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처분권. 그래서 을은 갑을 뭐하여 갑은 안 되고 갑은 몇 조 때문에 746조 때문에 갑은 안 되고 누가 을이 갑을 뭐하여 대외하여 누구에게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한다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을은 끝까지 그래서 요 103조 무효는 끝까지 찾아온다 을이. 근데
항상 나오면 이거 어른 병에게 직접 안 되고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누가에게 병에게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우리 건너뛰는 거 좋아하지 그지? 갑 앞으로 해서 이전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 병이 정에게 처분해도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유효무효 무효 자 그래서 정에게 넘어가도 어른 갑을 뭐하여 빨리 대위하여 정과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는 103조가 이중매매가 그지? 103조 이중매매가 이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병에게 넘어가거나 정에게 넘어가거나 하거나 물건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른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누가 가지고 있거나 병이 정이 가지고 있거나 병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누구한테 가더라도 남아있으면은 어른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정과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지만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인 경우는 이미 누가 병을 거쳐서 정에게 갔거나 병이 가지고 있거나 해가지고 써버리고 물건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동산이 아니고 그냥 물건일 때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있죠. 그런 경우는 어른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병과 갑에게 무슨 접? 직접. 되겠습니까? 물건을 찾아올 때는 어른 갑을 마여 대위하여 정과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고 그 다음 못 찾아오는 경우는 어른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행위를 이유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무슨 접? 빨리 직접.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만약에 갑이 병에게 처분한 게 406조 채권자 취소권 사회 행위가 되는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지 갑이 누구에게 처분한 게? 병에게 처분한 게 을을 속이는 행위 이걸 사회 행위라는 말을 쓰거든 사회행위라는 말을 쓰면 사회행위가 되는 경우 우리 민법 406조에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올 수 있거든 되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한다 이게 이 사회행위일지라도 왜 그러냐면은 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을의 권리가 받을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걸 피보증권리가 무슨 권리가? 피보증권리가 금전채권이라 해야 되거든 무슨 채권? 금전채권이라 해야 무슨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을이 받을 게 돈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 그래서 무슨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네, 끝 다시 을은 여기서는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103조는 아예 그냥 통째로 기억해야 된다 이게 103조 기본은 아까 뭐가 있노? 첩, 첩이 오리지널이다 첩은 넘어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지 무조건 했죠 첩관계 취소하는 대가로 줬다 무효지만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 첩 끝내면서 주는 경우는 유효하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지? 불륜하면 넘어갔다 못 찾아온다. 그래서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가? 기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첩이 103조 중에서 가장 오리지널이다. 그러면 요거는 103조 무효지만 을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어쩌면 내외적 성격이 있죠. 만약에 을이 없으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빨리. 병. 맞습니까? 무효지만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병. 못 찾아오니까 첩하고 똑같이 그지? 못 찾아오니까 이게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한. 근데 여기서는 누가? 을이 무슨 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분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누가 가지고 있거나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찾아오는 경우는 항상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찾아오고 그 다음 못 찾아오는 경우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무슨 적? 직접 그렇게 기억한대. 예? 그하고 무슨 자 취소권은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왜?
받을 게 돈이라야 되는데 돈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 하는 거 그렇게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면 59페이지 쭉 있다. 그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를 한 보냐면 61페이지 한 보자. 대표 예제. 빨리 찾습니다. 먼저 찾은 사람을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자, 몇 페이지? 61페이지. 자, 대표 예제 갑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불하고 그 후 병이 갑의 배명에 무슨 것 가담하여? 적극 가담하여.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103조로 가도 좋다. 갑의 X부동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됐습니까? 예. 갑과 X부동 자기 등기를 마쳤다. 맞습니까? 주어가 뭐가 주어고? 그냥 쭉 읽으면 그지. 큰일 난다 문제 풀을 때는 누가? 병이 그지. 주어. 항상 주어는 동그라미 딱 쳐야 된다. 누가? 병이 이전 등기 마쳤다. 그러면 이거 나오면은 무조건 기억해라 했잖아요. 갑을 갑병, 갑을 갑병. 지금 등기가 누구한테 가가 있다? 병. 근데 병이, 그럼 여기서 단순한 이중매매냐, 103조 이중매매냐 하는 것은 누구? 제2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그지? 그게 핵심이지. 그지?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103조 무효라고 보면, 그지? 103조로 무효라고 보면, 맞습니까? 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지? 을은, 103조 무효면 을은 병에게 직접 됩니까? 안 됩니까? 찾아올 때는. 103조 같으면 을은 직접 안 되고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지? 을은 병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럼 만약에 못 찾아오는 경우는 을은 병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어떻게? 빨리 생략돼 있지만 무슨 접? 직접. 그지? 그 다음에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계약을 뭐 해지할 수는 없다. 그죠? 무슨 금까지 받았으니까? 중도금. 무슨 금? 중도금. 그지? 자, 그 다음에 병의 병명의 등기는 갑이 뭐 하더라도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아는데 103, 104 다시 뭐 103, 104 추인 추정 없다. 그렇게 기억한다. 다시 뭐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 다음에 5번 만약 선의의 정의 X부동산을 병으로 매수하여 이전 등기 마친 경우는 됐습니까?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자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빨리 무효 그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왜? 갑과 병의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그지? 무조건 적극 가담 나오면은 요거 요거 무슨 것 가담 빨리 적극 가담 계속 얼풀어 적극 권유 적극 요청 그 다음에 뭐하여? 병이 갑을 뭐하여? 기마하여 병이 갑을 뭐하여? 교사하여 하면 몇 조로 간다 빨리? 103조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번 주에 해서 오늘까지 103조 끝냅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로 갑니다. 무슨 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나온다. 이중매매. 이중매매 몇 개 있다? 빨리 두 개. 뭐 갑을 갑병, 갑을 갑병. 그냥 특별한 말이 없으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근데 제인 병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그럼 뭐 잔금까지 지불한 어른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 그제? 그런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 갑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요거. 됐습니까? 103, 104 시험 문제 꼭 낸다. 무슨 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한번. 요게 핵심이다. 무슨 공정? 무슨 공정? 계속 해봐라. 무슨 공정? 무슨 공정?
무슨 공정? 그렇지. 불공정. 불공정은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재산법에만 적용한다. 여기 104조인데 어디에만 적용한다? 재산법에만 적용한다. 예? 재산법에만 적용한다. 예. 여러분 근데 103조는 재산법 가족법에도 적용한다. 몇 조는? 103조. 저번주에 103조는 무슨 법에도 적용한다? 가족법에도 적용하지만 요 104조는 오직 어디에만 적용한다? 재산법에만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럼 적용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요거 요게 짱짱짱 적용 안 되는 거 불공정 없는 거 재산법 중에서 불공정 없는 거 네 개 무상 편무 경매 정여 요렇게 네 개 한꺼번에 노래 부르듯이 한다 요거는 뭐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몇 개 네 개 어느 거 무상, 편무, 경매, 정여는 불공정 없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는, 그 다음에 또 적용되는 것으로 재산법에 적용되는데, 요 단독행위. 무슨 행위? 단독행위. 적용된다. 불공정 있다는 말이 돼. 예? 단독행위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구속된 남편을 구속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내가 돈 받을 외상대금 채권 뭐 하는 거? 포기. 무슨 대금 채권 포기? 외상 대금 채권, 내가 돈 받을 채권, 뭐 한다? 포기. 구제하기 위해서. 남편, 구속된 남편을 구속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무슨 대금 채권 포기? 외상 대금 채권 포기. 그지? 무슨 대금? 외상 대금 채권 포기. 이게 있거든. 포기는 이건 단독행위지, 그지?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있잖아, 그지? 예. 포기는 무조건 단독행위다. 무슨 기? 포기. 그 다음에 채무 면제. 요 두 개. 또, 불공정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요거 잘 된다. 요거. 요 두 개. 자, 그러면 이제 불공정 한번 해보는데, 그러면 여러분, 무효가 되면 항상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거든. 자, 그럼 좋다. 불공정 한번 적어보면, 민법에 있는 거, 경솔, 궁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자, 경솔, 궁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두 번째,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여러분, 그죠? 그럼 여기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슨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현저히. 그러면 어느 정도 공정을 잃어야 현저히 공정을 잃었냐 하는 것은 누구 판단에 맡긴다, 빨리? 법관. 그치? 그럼 법관의 생각을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러노? 판례. 그럼 판례는 적어도 몇 배? 네 배. 몇 배? 네 배. 응? 네 배 이상 공정을 잃으면 뭐, 현저히 불균형이라는 게? 그럼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여기서 4배라는 것은 어떤 4배고? 내가 살 때는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는 몇 배 더 주고 구입하고 4배 더 주고 구입하고 내 물건을 팔 때는 빨리 4분의 1 이하로 낮게 팔았을 때 그걸 무슨 균형? 불균형. 현재 공정을 잃었다. 이걸 불균형이라 한단 말이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해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자, 그럼 다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냥, 4배 이상 공정을 잃었다, 무효가 된다, 안 된다? 4배 이상 공정을 잃었다,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중요하다 했다? 요건. 요건은 한 개 되는 경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몇 개? 두 개, 세 개. 그지? 그럼 여기는 만 원짜리를, 됐습니까? 얼마짜리를? 만 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 만 원짜리를 정상적인 상태에서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유효, 무효, 빨리. 유효, 무효, 유효. 와. 정상적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공정을 잃어도 유효, 무효, 유효.
그러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경솔, 공방, 무경험 셋 중에 몇 개? 한 개. 이걸 주관적인 요건이라는데 주관적인 요건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셋 중 몇 개? 한 개. 하나 있는 상태에서 몇 배 이상? 네 배. 요거를 객관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객관적인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만 객관적인 요건만 충족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관적 객관적 몇 개? 두 개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정상 근데 요거는 여기서는 경솔은 알죠? 경솔은 뭐 한 거? 가벼운 거. 그지? 궁박은 요 궁지 콘에 몰리는 거.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 궁박과 뭐 무경험. 궁박은 콘에 몰리는 건데 됐습니까?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뭐 가리지 않는다 하는 거.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됐든 궁박에 몰렸던 궁지에 몰려가지고 4배 이상 공전을 잃었다 하면 유효 무효? 무효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무경험도 나오는데 무경험은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이야기한다 하면 OX, X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보통 기억해야 예? 됐습니까? 항상 이해와 암기는 어떻게? 함께 무슨 잡고? 손잡고 같이 가야지 됐습니까? 양수레받기를 한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찾아보면 어떤 사람은 어른들이다 보니까 나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가가지고 막 하면은 외워지는 거는 질색이야. 그래서 이해 100% 개뿔 이해 100% 해도 뭐 하라면은 생각 안 나면은 시험장에 맞출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그래서 이해한 거를 뭐 하고 있어야? 그렇지. 항상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양 뭐다? 수레바퀴다 이러니 그러면 무경험은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가리켜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 이렇게 한다. 예? 무슨 통?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을 가리킨다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세 개 중에 몇 개 빨리 한 개 하면서 몇 배? 네 배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자 그럼 또 자, 예를 든다. 갑의 집을 누가 을에게 파는데, 자, 4분의 1. 팔 때는 싸게, 그지? 몇 분의 1? 4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경솔, 궁박, 무경험 셋 중에 하나 한 상태에서 4분의 1 싸게 해가지고 등기해 줬단 말이지. 유효, 무효? 무효.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 갑이. 갑은 찾아올 수 있잖아요. 집을 어떻게 돈 적게 받고 지금 등기해 줬잖아요. 집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뭐가 되면은 무효가 되면 그지? 그럼 누가 입증해야지? 갑이 그지? 갑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항상. 그러면 우리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그럼 요 경솔, 궁박, 무경험 셋 중에 한 개 입증하고 그다음 요 몇 배 이상? 4배 이상 공전을 잃었다는 걸 입증하면은 부동산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지? 근데 요거는 4배 지금 항상 시세보다 몇 배? 4배. 즉, 몇 분의 1 이하다? 4분의 1 이하다 하는 걸 입증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입증하기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입증하면은 다시 뭐 요거 입증하면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하면 OX, X. 요것도 추정되지 않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03, 104 금방 말했노?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면은 뭐 없다? 추인, 추정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요것도 추정되면은 요거 만약에 추정된다고 한다면 요거 만약에 4배 이상 공전을 잃었다는 것만 입증하면은 요 셋 중에 한 개 당연히 있는 거로 되거든. 그걸 뭐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하거든. 그럼 요거는 당연히 있는 거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지. 근데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요 몇 배도 입증하고 빨리 네 배도 입증하고 요거 셋 중에 몇 개? 한 개도 입증. 누가? 여기서는 누가 입증? 갑이. 입증하면은 부동산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법조문에는 주관적인 요건 셋 중 몇 개? 빨리 한 개. 그 다음 몇 배? 네 배 하면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요 두 개만 딱 요구하는데 판례는 판사들은
이 두 개만 있어갖고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한 개 더 요구한다, 이게. 누가 요구한다? 판사들이. 요게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무슨 방위? 판례는 무슨 방위?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고의, 인식, 이게 있어야 비로소 무효가 된대. 요거 잘 나온다. 그럼 만약에 경솔, 공방, 무겸 셋 중에 한 개 해당하고, 그 다음 몇 배, 네 배 이상 공전을 잃었다 하더라도 무슨 방이 이걸,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취득한다. 요 갑이 어떻다? 딜빵. 무슨 빵? 딜빵을 이용해서, 딜빵을 뭐해서 이용해서 이득을 취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무효가 된대요.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거를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뭐가 없다, 악의가 없었다 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는 게 판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춘다. 사법 시험에서 계속 나왔다. 몇 번 가지고 나왔다. 몇 번? 3번. 느낌이 와야지. 아직 저게 시험 문제구나. 이게 냄새가 와야지. 아직도 냄새를 못 맡고 있으면 미쳐버리지, 선생님. 요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의, 고의, 인식. 요 세 가지를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갑이. 그래서 요 세 개를 됐습니까? 아까 추정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 갑을 급여자라고 부른다. 갑을 무슨 자? 급여자라고 그러고 을을 무슨 자? 수익자. 그지? 됐습니까? 요걸 또 피해자. 됐습니까? 요걸 무슨 방? 상대방. 이렇게도 표현한다. 됐습니까? 급여자가 요건 몇 개를 입증해야? 세 개. 주관적인 요건 경솔, 공방, 무겸 셋 중에 몇 개? 한 개. 객관적인 몇 배? 네 배. 그 다음 상대방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가 있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갑이 입증해야 부동산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급여자가 됐습니까? 일일이 어떻게 한다? 입증. 그 다음, 아까 요 4배, 객관적인 요건이 입증되면 요 당연히 있는 거로 추정한다 하면 요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거든. 그럼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건도 셋 중 몇 개? 한 개. 어떻게 한다? 입증. 그래서 여러분 104조 하면 요거 잘 나온다. 추정되지 않고 일일이 입증. 어떻게 입증? 일일이 입증. 일일이 만보. 무슨 만보? 일일이 만보.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 부동산이, 그럼 아까 있죠, 갑이 경솔, 공방, 무겸 4분의 1 받고 부동산 등기해줬다. 근데 을이 그걸 이미 병에게 처분해가 병한테 등기 가가 있어도 유효 무효? 무효. 절대 무효. 그래서 갑은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대. 뭘지라도, 선일지라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 무슨 무효? 절대 무효.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온다. 그래서 간단하게 안 되면 104조 무슨 가지 찾아오고 끝까지 찾아오고, 아까 103조도 무슨 103조 이중매매도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오고,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여기서 그래서 그 요거 아까 적용 안 되는 거 요거. 무슨 상? 무상, 편무, 경매, 정려는 불공정,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단독행위, 는 104조,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또, 만약에 본인이 직접 했잖아요. 이렇게. 직접 팔았잖아요. 경솔, 공방, 무경험 몇 분의 1? 4분의 1 팔았잖아요. 그 다음 상대방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다? 악의. 세 가지 요건 입증하면은 부동산 찾아올 수 있잖아, 그지? 맞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대리인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지, 이게. 대리인이 4분의 1 이하로,
적게 받고 부동산 등기해줬다. 그 다음에 4배 상대방인 걸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솔공방 무경험은 누굴 기준으로 할 건가? 누가 처분했을 때? 대리인이 했을 때 경솔공방 무경험, 이 주관적인 요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104조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주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은 경솔과 무경험은 누굴 기준으로 하냐면은 대리인. 그래서 요거 외워버린다. 무슨 대? 경무대. 그지? 지금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뭐고? 청와대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는 경무대라는 말 썼거든. 청와대라는 말 안 쓰고. 그래서 무슨 대? 경무대. 그래서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빨리 대리인. 그 다음에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그거 기억하고, 그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자, 104조는, 몇 조는? 104조는 103조의 뭐다?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한다. 무슨 규정? 예시 규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다. 이게 103조고, 몇 조고? 103조고. 이 안에 한 부분이 하는 게 이 몇 조다? 104조다 말이지. 다시. 104조는 103조인 무슨 규정? 예시 규정. 자, 그럼, 자, 들어갑니다. 몇 조?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면은 빨리 몇 조로 가노? 몇 조로 가노? 몇 조? 103조. 103조가 되면 빨리 읊어라! 746조. 그렇지. 746조인데, 746조 원칙 반환 청구할 수 없다잖아요.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냐. 근데 예외, 불법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을 때, 수익자만 있을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지? 그럼 요거는 의 예외로 본단 말이지.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보느냐 하면은 누구만? 상대방만 나쁜 놈으로 본다. 그래서 아까 판례, 상대방이 이러한 사항을 이용하려는 뭐가? 악의. 그래서 누구만 나쁜 놈? 상대방만 나쁜 놈.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무슨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됐습니까? 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짱짱짱. 근데 여러분 그죠?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면, 일반적인 무효에서는 그지? 일반적 무효에서는 누구든지 무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예? 원래는 무효는 주장 안 해도 효력 발생 안 합니다. 무효는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효력 발생 안 합니다. 근데 선생, 무효는 주장해야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그래서, 근데 뭐만 있으면, 이익만 있으면 무슨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슨지 누구든지. 그래서 이익만 있으면 무슨지 누구든지, 무슨지 누구든지, 무슨지 누구든지, 무슨지 누구든지. 그래서 뭐 있는 자도, 귀책 사유 있는 자도, 잘못이 귀책 사유 있는 자도, 사유 있는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고, 요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심지어는 강행 규정을 무한 자도, 강행 규정 무효를 했잖아요, 저번주에. 강행 규정을 무한 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이게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이다. 근데 104조 무효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번주에 이야기했잖아. 103, 104. 몇 조? 103, 104 하면서 어떤 무효? 특이한 무효.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103, 104 어떤 무효?
특이한 무효. 그래서 여기서는 가면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무슨 직? 오직 누구? 급여자, 피해자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무효 주장하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 요거 가지고 잘 출제한다. 당사자는 하면 OX, X. 당사자는 이렇게 해서 잘 나오거든.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104조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공부가 적게 된 사람은 틀린 데가 없는데 이게 왜 틀렸지? 근데 이건 무슨 직? 빨리 오직 누구만 급여자만 간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만 나쁜 놈 빨리 상대방만 나쁜 놈. 그래서 아까 상대방이 이러한 사항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의. 그래서 국가가 을에게는 뭐 하지 않겠다. 도움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누구만 빨리 급여자 갑을 뭐 급여자 피해자 다시 뭐 급여자 피해자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약에 이렇게 4분의 1 받고 등기해줬단 말이지 불공정하게 경솔공방 무효한 상태에서 4분의 1 그 다음에 상대방은 나쁜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이 표자가 띨빵한 걸 이용해서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도하에 알면서 이전 받았단 말이지 지금 됐습니까? 몇 조? 104조 했거든. 근데 이제 무효가 되면 요 갑이 입증하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무효 주장 찾아오려고 하니까 어리 야 미안해 내가 정상적인 가격 4배 줄 테니까 몇 배 줄 테니까 4배 줄 테니까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그걸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말씀이다.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그래서 104조에서는 또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 또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 104조는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적용되고 전환은 어떻게 한다? 적용된다. 적용되고 뭐 없다? 추인, 추정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한다. 되겠으면 잘 나온다 시험에.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해보자. 그지? 여러분 어디 가느냐 하면 64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 64. 대표 이제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불공정한 법률이 틀린가? 맞습니까? 예. 1번 경매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개 한꺼번에 해야지 빨리. 무상, 편무, 경매, 정려 이거 한꺼번에 한다. 나오면 한 개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항상 우리는 조금 많이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정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무상, 편무, 경매, 정려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1번, 2번 끝나버렸지 그지? 맞습니까? 예. 2번도 끝났잖아 무상계약. 3번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하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죠? 예. 그럼 1번, 2번, 3번 다 맞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서 행해진 경우는 궁박은 누구를 기준하노? 빨리 본공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안 어렵다 이런 거 딱 칠판만 정확하게 깨뚫고 있으면 딱 되거든. 요걸 근데 뭐하고 집에 가서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 5번은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항상 끝내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하면 무조건 행위시 104조냐 103조 104조이냐 아니냐는 언제 뭐 행위시 계약체결시 무조건 무슨 시 빨리 행위시 계약체결시 법률행위 승립시. 그래서 5번 매매계약이 불공정에 해당한지는 언제 빨리 계약체결 당시 다른 말로 법률행위 시 무슨 행위 시?
법률행위 시, 그치? 다시, 뭐, 계약 체결 당시, 다른 말로 법률행위 시, 그치? 를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판단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 법률행위 해석, 예, 작년에는 안 나왔거든. 언제 안 나왔다?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잠깐 쉬었다가 법률행위 해석.